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루프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루프가 뭐였죠? 뭘 두고 루프라고 얘기하나요? 루프. 뱅글뱅글 도는 걸 루프라고 그러잖아요. 뱅글뱅글 도는 거. 그래서 히어로즈에서 슈퍼맨, 배트맨, 엑스맨, 마이 네임에서 주피트라고 적어놨습니다. 여기 스트링이죠. 얘는 어레이고. 그리고 오브젝트 하나 만들었어요. 오브젝트. 마이 오브젝트에서 네임, 에이지,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콘솔 로그에서 히어로즈 랭스, 마이 네임 랭스. 그죠? 얘는 어레이고 밑에 있는 녀석은 뭐죠? 얘는 스트링. 둘 다 랭스가 되는데 얘는 오브젝트는 랭스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오브젝트는 랭스를 적용할 수 없다. 왜 적용할 수 없는지를 우리가 이따 공부할 거예요. 그죠? 일단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한번 이 순서 있잖아요. 랭스가 있다고 하는 것은, 길이가 있다는 것은 엘리먼트들 간의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브젝트는 엘리먼트들 간의 순서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히어로즈의 슈퍼맨이 0번, 1번, 2번, 주피터의 J가 0번, U가 1번, P가 2번 순수가 있지만 마이 오브젝트의 네임과 에이지와 어드레스는 순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다 똑같은 프로퍼티예요. 그죠? 순수가 있는 집단, 서열이 있단 말이죠. 1등, 2등, 3등 이렇게 서열 혹은 순위가 있는 것이 어레이나 어떤 스트링이고, 마이 오브젝트는 다 평등해요. 얘와 얘와 얘는 다 평등하게 그냥 마이 오브젝트라고 하는 집단에 속해 있는 평등한 엘리먼트들입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평등한 것과 평등하지 않은 것. 이해요? 자, 그래서 평등한 것들은 이렇게 랭스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재미있는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마이 오브젝트. 마이 오브젝트가 뭐였나요? 이거지 않아요? 네임, 에이지, 어드레스. 거기에 in을 썼어요. in. in을 써서 내 프로퍼티. 이거는 프로퍼티라고 말해도 되고 여기 뭘 써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아무거나 내 이름을 쓰든가 ABC라든가 뭐라고 하든가 똑같습니다.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이왕이면 좀 의미있게 쓰자 해서 property라고 하는 말을 쓰다가 좀 prop을 쓰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런데 뭘 쓰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in을 쓰고 있고 of를 쓰고 있습니다. 또 in을 쓰고 있고 그래요. 이게 of도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여기다가 of 넣어볼게요. 그러니까 바로 에러 메시지가 떴죠. 그죠? 그리고 뭐라고 막 쓰고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4년차 초급 4년차에서 공부를 할 겁니다. 오브가 안 된단 말이에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남겨놓은 겁니다. 자, 해놓고 그 다음에 in은 된단 말, my object의 property 해서 console.log property를 하면은 뭐가 나올까요? 이게 뭐가 나올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나올까요? 선생님 생각으로는 프로퍼티 요거잖아요. 요거 프로퍼티의 키라고 할까요? 키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하겠구나. 키. 그래서 키 들으니까 네임, 에이지 그리고 어드레스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럴지 안 그럴지 나중에 보죠. 다음에 캐릭터, 마이네임의 캐릭터 각각 이번에는 오브가 쓰이고 있습니다. 오브젝트에는 오브가 못 쓰였어요. 그런 다음에 캐릭터 요걸 보자. 뭐가 놓을까요? 여기는 선생님 생각으로는 J, U, P, E, T, E, R 각각 캐릭터 하나씩 넣을 것 같아요. 그래서 히어로즈에 키를 넣습니다. 키. 근데 인을 쓰고 있어요. 인 히어로즈 키. 히어로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예요? 이거는 어레이잖아요. 어레이인데 키가 있나요? 키는 오브젝트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레이도 오브젝트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키가 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키가 0, 1, 2가 있죠. 그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키를 아마 얘가 드러낼 것 같아요. 키를 보자. 그러면 0, 1, 2가 나올 것 같아요. 그죠? 다음에 있는 거 이번에는 키 해서 아니네. 히어로즈 키.
선생님 얘기를 끄고 했네요. 얘를 위로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0, 1, 2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고 보는 거죠. 이번에는 키, 히어로즈 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0이 들어와서 뭐가 나오고, 1이 나와서 뭐가 나오고, 2가 들어와서 뭐가 나오겠죠? 그럼 뭐가 나오죠? 결과적으로 히어로즈에 있는 엘리먼트. 그죠? 슈퍼맨, 배트맨, 엑스맨. 얘들이 나올 것 같아요. 얘들이. 슈퍼맨, 배트맨, 엑스맨. 그죠? 그럼 오브젝트랑 같잖아요. 그죠? 오브젝트랑 같죠. 슈퍼맨, 배트맨, 엑스맨. 이렇게 하나씩 넣을 것 같아요. 그럼 하나 더 볼까요? 여기도 한번 대보죠. 이거는 뭐냐니까 이번에는 그래서 my obj key my obj.key 이렇게 해보죠. 이렇게 하니까 에러가 떴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차이점이 뭐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쉬운 주제는 아닙니다. 쉬운 주제는 아니에요.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요렇게 하니까 좀 전에 안 됐잖아요. 그죠? 근데 요렇게 하니까 되잖아요. 왜 점으로 하면 안 되고 요렇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이전에 공부를 좀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4년 차에 들어가면 내년에는 이 이유를 공부를 해요. 원인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예습 삼아 생각을 해보세요. 왜 안 되는지. 예습입니다. 왜 점으로 찍었으면 안 됐을까? 이거랑 이렇게 앵글로 브라켓, 앵글드 브라켓 한 경우와 dot notation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dot notation. dot은 점을 말해요. notation은 표기법. dot notation. dot notation이죠. 요건 안 돼요. 안 되는데 브라켓으로 하니까 되더란 말이죠. 이건 이것과 이것의 점 찍는 것의 차이점 두 가지 오브젝트에서 차이점이 뭐였는지 예전에 공부했던 것 기억을 되살려가면서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내년에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렇게 했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놓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키 오브 히어로즈입니다. 키 오브 히어로즈 여기는 뭐가 나올까요?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자 잠시 멈추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곰곰이 반복해서 들을 필요도 있어요. 이번 에피소드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이게 뭐가 나올지 맞춰보세요. 이걸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